백인범의 주력 종목입니다. 유한타 증권 동탄 지점에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뭐 OCI, 또 CS윈드, 삼강 M&T, 또 그 외 에코프로 등까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OCI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이제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주가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OCI인데요. 잘 아시듯 이 OCI 같은 경우 이 폴리실리콘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 폴리실리콘 가격 강세가 좀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당연스레 동사에 대한 수혜가 좀 역시나 계속적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올해 글로벌 태양광 설치 규모가 상향 조정되면서 산업의 성장세가 유지 중이다라는 점, 또 이러한 설치 규모 증가에 따라서 자연스레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가 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공급 부족이라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는 점은 OCI에게는 최고의 영업 환경이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원래는 이제 폴리실리콘 생산량의 약 80%가량을 중국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중국 기업들 역시도 좀 생산 원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폴리실리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점에서 쉽게 폴리실리콘 가격이 빠지기엔 어렵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OCI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 들어서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서 원가 경쟁력을 좀 강화시킨 전략이 좀 성공하면서 원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점은 당연스레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폴리실리콘 가격 강세가 이어지면서 OCI의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도 더불어 커지는 모습이고 이런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강세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여지가 있는 만큼 향후 주가 상승의 기대감으로 작용할 여지가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종목은 CS윈드인데요. 이제 CS 베어링과 더불어서 관심 종목으로 좀 꼽혀지고 있는 CS윈드입니다. 지난 거래 같은 경우 유럽 관련 이슈가 좀 더해지면서 강세 흐름을 좀 보였었던 모습이었는데 이 풍력과 또 유럽이다라는 이 투자 포인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일 화두가 되었던 이 EU의 이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법안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 이런 모습인데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CS윈드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점, 특히 매출액의 50에서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점에서 얼마 전 독일이 이 풍력 발전 부지를 기존보다 4배 이상 확대하는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 또 거기에 유럽의 이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기대감은 자연스레 유럽 시장이 주력인 이 동사와 또 관계사들의 주가 급등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정리하자면 주력 시장인 유럽 풍력 시장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 시장 변동성과 더불어서 조정 시 그래도 매수해볼 법한 후보 종목군 중에 하나로 꼽혀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한타증권 동탄지점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